2022년 서든패스 시즌1 제로 아워가 나왔습니다. 서든패스 구매 전에 서페와 챔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시즌1 서든패스 제로 아워는 1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고요. 서페 만렙은 60, 챔페 만렙은 30, 서페는 총 270만 경험치, 챔페는 총 130만 경험치, 서페는 총 6,500 SP를 주고, 챔페는 총 5,500 SP를 줍니다. 서페는 연구제 밀봉 2개, 챔페도 연구제 밀봉 2개를 줍니다. 서페를 구입하면 바로 제로 캐릭터를 줍니다. 캐릭터 기능은 시즌4 나비 때와 동일해요. 이번 서페와 챔페의 하이라이트 무기는 서페 만렙 달성 시 MSR200이라는 스나를 주는데요. 이게 적을 관통해서 다른 적에게도 데미지를 준다고 해요. 방패 유저에게도 소폭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페 만렙 달성 후 챔페를 구매하면 바로 피메를 주고요. 챔페 30레벨 달성하면 파마스 제로를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이번 챔페에서는 30렙 이후부터 10장당 레벨을 1씩 업해서 무한레벨 챌린지 랭킹을 신규 도입했다고 합니다. 연구제 선택권 1은 AK-103, 포켓 피스톨, 타이거, 다이너마이트. 연구제 선택권 2는 윈체, MP7, 나이프, 칼포. 연구제 선택권 3은 AK-47 라이트, AK-47 헤비, 시그, 3권, G600, 그리고 해체킷을 준다고 해요. 연구제 선택권 4는 AK-47, TRG, 크리스, 고사리, 아킨보, 티건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페 만렙 후 챔페를 구매하시면 레벨 8대 연구제 선택권 1, 레벨 15대 연구제 선택권 2, 그리고 레벨 21대 연구제 선택권 3, 레벨 28대 연구제 선택권 4를 하나씩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추후에 나오는 로얄패스에서 신규 무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나비 때 큐비디처럼 사기총이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그럼 이제 2022 서든패스 시즌1 제로아워 후그집타러 가죠! 이번 시즌은 여러분에게 빠르게 MSR200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흑우짓으로 서페랑 챔페 만렙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페 전픽백 구매해서 21렙 찍고 패스티켓 사서 60렙 찍고 바로 챔페 구매하고 패스티켓 사서 30렙 달성까지 해서 흑우짓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우짓 완료! 이런 저의 열정을 봐서 이쯤에서 구독하고 알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캐릭터 먼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뾰로롱! 제로 캐릭터입니다. 나비 때부터 캐릭터들이 블랙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실력으로 덤비겠다고? 연습이나 더하고 와. 정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버스트 킬!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실 MSR200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스코프는 약간 사이버적인 그런 특성을 살려서 디자인을 한 것 같네요. 과연 관통 스나의 위력은 어떤지 일단 한번 볼게요. 몸샷을 정확하게 때리면 두 명까지는 더블킬이 바로 나고 세 번째 있는 사람까지는 조금 데미지 있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네요. 그리고 헤드샷으로 했을 때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멀티킬? 이거 맞아요? 미쳤는데? 헤드샷 맞췄을 때 뒤에 두 사람이 더 죽어요. 멀티킬까지 뜨네요. 이거 미쳤다. 완전 개사기인데? 앞으로 꼬챙이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방패 유저한테는 얼마나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오? 어? 미션 클리어. 와, 해발은 맞춰야 죽네. 지금 보니까 데미지가 4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40에서 50? 35. 미션 클리어. 그러네요. 40에서 50 정도?
그래도 세 발은 맞춰야 된다. 근데 방패가 권총 쏘는 속도랑 스나가 쏘는 속도를 생각하면 데미지를 더 높게 줘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아쉽네. 자, 그럼 이번에는 서패 만렙 60을 달성하고 7패를 구매하면 레벨 1대 바로 받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패 만렙 보상 레벨 30이죠. 30을 달성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파마스. 자, 그럼 서패 2022년 시즌 1 제로 아워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꾹! 선택 아닌 필수인 거 아시죠? 하방! 헤드샷! 타겟들이 남아있는데... 방심했다... 나이프샷! 타겟들이 남아있는데... 파이어 인 더 홀! 이건 말도 안 돼. 라이프 샷! 임무 중 사망이라니. 헤드 샷! 헤드 샷! 타겟들이 남아있는데. 머스트 킬! 기다려. 곧 돌아올 테니. 이렇게 끝낼 수 없어. 헤드샷! 방심했다. 헤드샷! 내가 여기서 끝이라고? 이건 말도 안 돼. 머스트 킬! 계획이 없었는데. 방심했다. 방심했다. 기다려. 곧 돌아올 테니. 끝이다. 내가 여기서 끝이라고? 헤드샷! 내가 여기서 끝이라고? 기다려. 곧 돌아올 테니. 이렇게 끝낼 수 없어. 헤드샷! 네가 감히 날. 타겟들이 남아있는데. 헤드샷! 기다려. 곧 돌아올 테니. 본부 긴급상황 발생!